자, 지금 이 휠이 요 지금 전동으로 풀리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잠궜을 때 얘는 풀릴 것인지 얼마나 힘이 가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 89 휠 볼트는 120Nm예요. 120Nm. 제가 지금 이 89 휠이 껴져 있기 때문에 한번 이 89는 얼마나 정도 되는지 봤는데 120Nm이고요. 지포 3.0SI 휠 볼트의 토크를 보면 28586이 있죠? 이쪽으로 쭉 가보면 120 플러스 마이너스 10Nm예요. 그러니까 110에서 130까지를 허용 범위로 보는데 저는 130으로 일단 한번 조여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존의 것 한번 풀어내고 130으로 한번 조인 다음에 저 전동 임팩이 풀리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일전에 샀던 토크렌치인데요. 텍톤 토크렌치라고 미국 아마존에서 평이 좋아서 구매를 했고요. 여기 보시면 파운드 단위가 있고 이쪽에 뉴턴미터 단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130Nm로 조일 거니까 한번 세팅을 하고 조여보도록 할게요. 잘 맞춰줍니다. 자, 130 정도 지금 세팅을 했습니다. 130 정도로 여기 보시면 세팅을 했고요. 조여보도록 할게요. 자, 딸깍 소리가 났습니다. 자, 됐습니다. 요게 지금 매뉴얼 상에 나와 있는 대로 지금 잠궜어요. 130Nm로 잠궜는데 요게 이 밀워키 전동 임팩으로 풀어지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쉽게 풀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쉽게 풀리는데 진짜 엄청나게 세게 조여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오버터크죠. 오버터크. 자, 이번엔 200N으로 잠궜을 때 풀리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잘 잠그고 지금 200N으로 맞췄어요. 확실히 아까보다는 좀 더 힘을 더 많이 줘서 잠궜고요. 과연 200N은 풀 수 있을까요? 보시죠. 간신히 풀었네요. 간신히 풀리긴 풀리는데 약간 이렇게 하면 모터에 무리도 많이 갈 것 같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200N을 이렇게 힘겹게 푸는 거 보니까 얘 최대 풀 수 있는 토크는 200N 정도까지인 것 같아요. 물론 뭐 조금 더 올라가면 조금 더 시간이 걸려서 풀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 힘겹게 풀리는 거 보면 거의 200N이 마지노선이라고 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재원상에 나와있는 338N은 약간 뭐 변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고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지만 거기까지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일단 자동차 쪽 자가정비하는 쪽에서는 200N까지만 보시는 게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요. 궁금한 게 이렇게 카센터에서 잠근 거랑 지금 실제로 나와있는 규정 토크랑 차이가 많이 나요. 이 임팩으로 지금 풀어보면 카센터에서 조인 것들은 사실 요 임팩으로 지금 풀리지 않을 정도의 힘인데 기존에 지금 규정된 토크로 잠갔을 때는 지금 너무나도 쉽게 풀리기 때문에 사실 과연 그 규정된 토크로 잠갔을 때 바퀴가 빠지지는 않을지 이런 걱정이 많이 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 규정된 토크로 채우고 한번 일주일 정도 차량을 운행하고 나서 이 토크렌치로 다시 조금 더 조여지는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볼트가 풀리는지 여부를 체크 한번 하는 영상을 다음 편에서 다시 찍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120Nm로 조이는 걸 먼저 한 후 나중에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재원표상에 나와 있는 규정된 토큰은 사실 그렇게 큰 힘이 들어가지 않아요. 휠을 잠글 때. 근데 카센터나 뭐 타이어 교환하는 데서는 너무 무지막지하게 막 임팩으로 여러 번 임팩을 하니까 그게 조금 제가 봤을 때는 휠과 요 볼트 그리고 안쪽에 요 부분에 상당히 데미지나 뭐 스트레스가 많이 가할 것 같은데 요 정도의 힘만 가지고도 안전하게 탈 수 있다는 거를 제가 한번 실험을 해보고 만약에 그게 맞다면 여러분들도 너무 무리하게 조이는 거 말고 규정된 토크로 잠궈서 차를 좀 더 아끼면서 탈 수 있는 방법이 맞는지 한번 체크해보고 다음 영상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